짧은 글 하나를 그대로 옮겨볼까 합니다. 조승호라는 분의 글인데 이분은 작가가 아닙니다. 재소자입니다. 그의 글입니다. 해마다 두 번씩 찾아오는 전주교도소 체육대회. 특히 지난 가을의 체육대회는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지난 여름 부임한 교도소장의 배려로 20년 이상 복역한 수영자와 2급 이상 우량 수영자의 가족이 초청되었기 때문이다. 예정 시간이 조금 넘어 여러 종교 교화위원들과 초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행렬을 선두로 대회에 막이 올랐다. 이미 지난 보름 동안 예선을 치른 핸드볼, 족구, 배구 등의 구기 종목과 당일의 씨름, 줄다리기, 달리기 등의 경기를 통해 10여 개 취업장의 각축전과 열띤 응원전이 벌어져 흡사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오전 경기 끝 무렵에 열린 달리기였다.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관광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하늘에 날려보낸 비둘기와 오색풍선으로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진 것은 그 경기에 참가한 재소자와 가족이 출발선상에 모이면서부터였다. 화약총 신호로 경기가 시작됐지만 정작 달리는 주자는 하나도 없었다. 재소자 아들의 등에 업혀 쌓인 얘기를 하는 아버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신의 눈물을 미처 훔치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여러 다른 재소자들이 안쓰러워 손을 흔드는 어머니. 이들이 아들들의 등에 업혀 운동장을 천천히 돌 때 그 행렬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소자들까지 모두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허공만을 올려다 보았다. 무기수, 더러는 10년 이상을 죄수로 있으면서 철장 사이로만 얼굴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 그러나 그들은 잠시나마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맘껏 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린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재소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주교도소 수감번호 1763번 조승호. 효란 봉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옷이나 음식이나 잠자리나 물질적인 편안함을 드리는 그 봉양을 효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것이 효도입니다.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이 효입니다. 황새나 까마귀도 늙어 날지 못하는 어미새를 둥지에 모셔다가 죽을 때까지 모이를 날아다 준다고 합니다. 날짐승도 이러한데 사람이 되어 부모를 공양하면서 옷까지 해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는 것을 어떻게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관광,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의미를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아버지일 수 있지만 자식에 대한 소원만큼은 선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토록 많은 후회를 가지고 살아온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 기도만큼은 의로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선합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의로운 것입니다. 공부해라. 거기에는 내가 젊었을 때 공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다. 고로 공부해라. 그겁니다.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하더라도 그 눈물과 소원과 기도만큼은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 왕은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야 했고 광야를 헤매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은 그가 왕이 된 후에 그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이미 그 두 아들이 앞선 첫째와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맏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인물도 출중한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추앙을 많이 받는 인기가 있던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 가만히 좀 있으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초조해서 그랬는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대로 광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을 하고 이 두 진영 간에 전쟁이 있지만 아버지는 계속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압살롬이 무사하냐? 불효자 정도가 아니라 폐륜합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나에게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늘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 자랑하는 머리채를 이제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 것을 장군이 찔러 죽였습니다. 배반자를 통쾌하게 죽였지만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장수가 이 얘기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했다가는 그저 죽게 되니까는요. 살아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만큼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수 사람을 시켜서 대신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오늘 다윗 왕이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통곡하는 아버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피난길을 떠나야 했을까요? 다윗 주변에는 장군들이 많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저 압살롬 하나쯤은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 진영의 사람들 다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아들을 죽여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해결하겠습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나는 아들 죽인 아버지가 됩니다. 가만 앉아서 죽노라면 지금 아버지 죽인 아들을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만들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그는 밧세바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로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지 못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 아들이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아들인 줄 아십니까? 백주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욕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누이인 다말을 욕보였다고 하는 이복형 암논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자, 이 모든 일,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의 길을 나설 때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면서 욕을 합니다. 옆에 있던 장수가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하지만 다윗이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나를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무라지 말라. 그래서 조용히 지금 피난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자, 일어나 도망가자.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불효자식을 만든 이유가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5절에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 이런 주변에 있는 장군들에게 이 신복 장군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돈을 내어 놓았는지 안 주면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왜 유산을 나누어 줍니까? 짐작은 갑니다. 이 아들 무지 못되게 굴었을 겁니다. 돈 미리 달라고.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주려고 했다마는 네가 달라고 하니 주마. 그리고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가지고 가라. 먼저 유산을 줍니다. 천하에 못된 자식에게 재산까지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돈 다 없애도 좋다. 다 가져라. 다 버려도 좋다. 뭐 그러나 제발 아들이 되어서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불러달라.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부모는 어디가 아파도 함부로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귀찮아할까 봐 말입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프거든요. 그러나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괜히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잘못 모시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하지만 외로운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외로운 건 외롭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싶다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잡수고 싶어도 혹 귀찮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말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내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이보다 더한 효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처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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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하더라도 아마도 큰 효도와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는데 착한 자식으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아주 못쓰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키웠는데 그만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더라도 그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효도 받는다. 조금씩 주면서 살아야 자식도 나를 위한다. 사실 슬픈 이야기지요. 효도가 타락했습니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퇴색해버렸습니다. 뭐 자녀가 그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저에게 효도입니다. 이론인지 그럴듯 합니다만 다 변명입니다. 그래 무슨 일 대단하게 한다고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제 가정에서 저희 집 아들에게 쇠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이 집의 꼴찌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빠 엄마 계시고 그 다음에 너다. 근데 어제인가 그 트위터에 초등학생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재미나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뭔고 하니 어린이날 3일 후에 어버이날이 있는 거 이거는 국가적인 음모다. 어떻게 이렇게 3일 동안 후에 어버이날 만들었냐. 초등학생의 그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2만 원짜리 뽀로로 그거 선물 사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어머님에게는 이미자 디너쇼 20만 원 넘는 거 해드려야죠. 여러분 아이들 너는 제일 꼴찌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최고다. 세상에 너밖에 없다. 너가 1등이다. 그것이 다 망쳐놓았습니다. 작년에 저는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논문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하나 읽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오셨고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유학하신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큰 상까지 받은 논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중년층,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시대, 그러니까는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효에 관한 이해, 그런 두꺼운 논문인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현재 중년층은 효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효는 농경시대에 있었던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땅을 유산으로 얻어야 되고 축적된 농사에 대한 지식을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효도했었는데 산업화를 경험한 중년층은 농경사회에 대한 살던 부모에게
봉양의 책임은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하지만 자녀 세대, 정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에게는 아무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은퇴연금 집어넣어놓고 자기 집 가지고 쿨하게 사니까 농경시대에 살았던 부모들에게는 봉양의 책임을 다하고 정보시대를 사는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꼭 유명한 교수가 써야 될 논문입니까? 미장원에서 아줌마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께는 공경 다 했지만 아들들에게는 받을 것 없다. 그래, 그 뻔한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쫙 분석해서 무슨 사회업적이다 해서 그래 상을 줍니까? 저는 그 전제 자체가 정말로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효를 사회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모님의 기도의 의미를 아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소원의 의미를 아는 효를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똑똑한 바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평등주의, 실리주의, 그리고 현실주의, 이 속에 어디 효가 놓일 곳이 있겠습니까? 사회는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의견 충돌? 개인주의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평등주의인데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주의입니다. 먼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실리주의입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컴퓨터보다 빠릅니다. 악수 하나 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평등주의, 실리주의, 현실주의. 자, 실리주의. 살아계신 부모를 박대하면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부모는 무능하니까. 다 늙고 병약하였으니 이익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귀신이 되면 능력이 있는 자가 됩니다. 산 부모는 무능하지만 죽은 부모는 귀신으로 복을 줄 수 있다. 고로 돌아가신 다음에 열심히 섬기는 것. 효도한답시고 죽어서 되신 부모님 내게 복을 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름입니까? 성도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요새는 아들이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 못 받습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난 효도 뭐 안 받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베이비 부머의 쿨한 생각이라고요? 복도 지지리도 없는 박복한 이야기입니다. 못난 이야기입니다. 무슨 자랑인 줄 알고 떠들어요. 그게 얼마나 못난 소신인 줄 아십니까? 왜 효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아들 효자 만들어야죠. 아버지 죽인 아들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들한테 죽은 아버지 되면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떠가는 겁니다. 좋은 아들 만들려고 말입니다. 난 효도 안 받아도 된다. 너만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지지리도 못난 이야기입니다. 효도 받고 싶지 않아도 효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차에 솔직해집시다. 보지 못한 효도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배우지 못한 효도를 어떻게 합니까?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하지 맙시다. 솔직해집시다. 상 받을 일 아닙니다. 비난 받을 일입니다. 솔직하게 나의 못난 모습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로버트 먼치의 Love You Forever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86년도에 출판이 되어서 지금까지 무려 1,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초베스트셀러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젊은 어머니들은 한두 번씩 읽어보신 동화일 겁니다. 이 동화는 사실 지은이가 아이를 두 번 사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기리면서 쓴 그런 동화라고 전해집니다. 대략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이가 자라 두 살입니다. 말썽을 부립니다. 엄마의 시계를 화장실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를 쓰고 울기도 하고, 아, 이 아이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도 밤이 되어 꼬마가 잠들게 되면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는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꼬마는 더 크게 자라 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말 안 듣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랍니다. 엄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이라도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 방 안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릅니다. 소년은 그렇게 또 자라납니다. 10대 소년이 되어서 이상한 친구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엄마는 생각해요. 동물원에 팔아버리려고 했었는데 마치 내가 동물원에 있는 심정이다. 하지만 소년이 잠들면 엄마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리면서 어머니의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늘 귀여운 아기. 10대 소년이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됩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아들이 어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팔로 어머니를 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막 태어난 자기 딸을 품에 안고 다시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노인들에게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노인들이 더 많이 사서 읽는 동화. 잠언 23장에서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 효란 드리는 사랑이 아니 옳습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통곡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통곡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효도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의 통곡의 의미를 알며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아는 그런 거룩한 공경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주의 귀하신 은총을 길이길이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